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들은 그 세포가 변질된 것이고, 세포가 변질된 그 이유는 바로 유전자의 상태가 변질된 것입니다.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요? 네. 첫째,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리 생체 전자파에 반응합니다. 생체 전자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전자파에도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쪼면 엑스레이도 전자파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전자는 변질되고 파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엑스레이 때문에, 방사선 때문에 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파에도 우리 유전자는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 뇌파를, 뇌파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생체 전자파라는 것이 흐르는데, 그것에 유전자는 시시각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악령은, 잡신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잡념을 넣어줘서 우리의 뇌파를 무슨 파로 유지시키려고 한다? 베타파로 유지시키고 자꾸만 유전자를 끄려고 하고 그러고 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 또는 정신님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의 베타파를 그냥 알파파로 바꿔줄 수 있고, 그 알파파가 우리의 생체 전자파로 되면 그 생체 전자파가, 그 알파파가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병자를 고친다. 병자를 고친단 말은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 생기,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면?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면. 그렇죠. 정말 진실되고 정말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 무조건적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닌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맛보게 됩니다. 어떻게? 맛보게 하는 거는 누가 해요? 성령이 합니다. 그래서 이야, 정말 이렇구나. 아, 놀랐다. 이럴 줄은 몰랐네.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조건적 사랑은 놀라운 사랑도 아니고 그냥 이빨림이고, 그렇죠. 왜?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무엇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뭐 내지 않는다? 아, 성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 것하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좀 달라요. 네. 설명은 무슨적이에요? 지식적입니다. 네. 이야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거 괜찮네? 네. 이 정도밖에 안 가요.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가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그 진한 감동은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진한 감동이 될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 바로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그것을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비유라고 그럽니다. 비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3분의 1은 다 뭐라고? 비유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비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비유로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통하여 설명식으로 해봐야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오래 참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면 두 마디로 끝나버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비유로 얘기하면 상당히 긴 이야기가 됩니다. 그거를 비유라고 그래. 자,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는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가 뭐예요? 네, 탕자의 비유는 뭐 누구든지 다 알아. 아시겠죠? 네. 그래서 탕자의 비유의 그 주제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받아준다? 그게 주제입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무선적이 돼버려요. 조건적이 돼버립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받아준다. 그러면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받아줄 수가 없다.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부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다?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요, 진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회개하든 하지 않든 구원부터 먼저 해줘야 회개할 수 있게 된다가 그게 진짜예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그 죄인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죽은 자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자, 회개는 누가 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다? 성령이. 구원을 받아야만 성령이 오죠. 그렇죠. 어떻게 해준 구원?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을, 심지어 평양에 누구까지? 네, 김정은이까지라도.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해놨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 인간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말이 돼? 회개하면 구원해준다. 그게 말이 되지.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기 전에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줬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면 회개가 나오게 돼 있다. 즉 구원을 주신,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회개가 나와. 아시겠죠?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구원을 받아야만 회개가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지, 또 이제 또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신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더러운 탕자 비유는. 자, 과연 여러분이 다 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비유는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게 됐나? 그 이유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돼.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세리와 죄인들이 이거 모든 일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원망하여 가로되, 하, 이 원망이라는 것은 비아냥거린다.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이제 사람이, 이 사람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 그러니까 그 당시 영적으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는 저런 세리 같은 놈들, 저런 죄인 같은 놈들은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하면 outcast. 하나님이 이미 버린 자식이다. 이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다 라는 말을 하나님은 뭐라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저것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미 버린 자식들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이 버린 자식들을 뭐라고 부르게? 잃어버린 자라고 그럽니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와,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세리와 죄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을 말아야 된다. 상종을 말아야 된다. 만약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가까이 지낸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버림을 어떻게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예수가 와서 밥을 같이 먹어 세상에. 그러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잃어버린 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탕자도 뭐라 그래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리고에 가서 사케오, 세리 사케오를 만나러 갑니다. 사케오 때문에 여리고로 그 먼 길을 예루살렘에서 가요. 예루살렘에서 사케오 있는가 살았던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아주 험하고 강도들이 우글우글 해가지고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도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는 그만큼 아주 유명한 정말 힘들고 그 무서운 길인데. 그 위험을 마다하고 여리고까지 예수님이 사케오를 찾아갑니다. 왜? 사케오는 잃어버린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케오를 구원하고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뭐라 그래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아무 사케오를 구원하는데 아무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사케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다. 자기 같은 세리, 하나님이 이미 버린 나 같은 놈을 찾아왔다. 여기에 감동을 해서 사케오는 뭐라 그래요? 내가 노략질 한 길 수 있으면 뭐요? 네 배로 갚아주고 내 재산의 반을 잘라서 불쌍한 사람 나눠줄 것이고. 구원받기 위하여 사케오가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왜 서기관들이라고 부르렀느냐 하면 서기관들은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뺏겨서 필사하는 사람, 그래서 책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정통해야죠, 그렇죠. 그런 이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유목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목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이야. 그 양 한 마리라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친구들과 이웃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어떻게 찾아. 잃은 거 찾았을 때,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은 뭐 하다? 했잖아요, 저녁에. 당연하다. 참. 그 보세요. 저 좀 자꾸 잊어버린다고. 예, 네, 당연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 이런 양 찾는다고 목자가 애를 얼마나 먹었어도 이 열받아서 화가 머리끝까지 차 있고 이놈의 양 이걸 막 때려주고 싶고 막 이랬지만은 예수라는 목자는 뭐예요? 잔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하고 다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예, 이 그 당시 드라크마는 굉장히 오늘날의 5만 원권처럼 가치가 많은 그런 은전이었어. 그때 이 여자가 남편 몰래, 어떻게, 에, 비자금으로, 열 드라크마를 모은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졌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등불을 켜고, 가구를 다 옮기면서, 눈을 이만큼 뜨고,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그걸 어떻게 모은 건데?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거예요. 귀중하지 않으면 찾아, 안 찾아? 안 찾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이 내버린 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내가 잃어버린 자라. 왜 잃어버리게 됐어요? 잃어버렸다면 관계가 끊겼단 말입니다. 그렇죠?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세리와 그 죄인들은 네. 잃어버린 자가 됐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너희 같은 놈들은 뭐요?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아무도 버리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버림을 받은 하나님이 버린 인간들이야 라고 할 때 그들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이 아니요.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꽉 몰려들어 이 사람들이. 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 1절을 봤잖아요. 모든 세인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누구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왜? 예수님 말을 들으면 자기들은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야.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자기들처럼 그렇게 죄가 많을지라도 버리실 리가 없는 거예요. 특히 뭐를 보면 알아요? 그 당시 죄가 가장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가장 혹독한 벌을 내리신 인간들이 있다면 그건 누구들이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혹독한 벌을 받은 사람들이 중풍병자, 문둥병자들이요.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오면 다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된 이유는 뭐예요? 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중풍병자, 문둥병자들을 어떻게? 아무 조건도 없이 어떻게? 고쳐버려. 그러면 중풍, 문둥병은 누가 준 병인데? 하나님이 준 병인데, 하나님이 준 병을 고칠 수 있는 경우는 누구만 고칠 수 있어? 하나님만 고칠 수 있지. 근데 예수님 와서 다 고치는다. 하나님이 준 병을 예수님이 다 고쳐버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르친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 이것들은 죄가 많기,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풍에 걸리게 한다. 이것들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요? 문둥병을 줬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가르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보아라. 이 문둥병자, 중풍병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도 나는 얘들을 어떻게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고쳐준다. 유대인들이 가르친 조건적 하나님과 율법적 하나님과 예수께서 가르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정반대로 부딪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자, 중풍 환자를 고칠 때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헷갈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는 걸 보고, 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 예수가 하지? 그런데 예수가 가르치는 걸 보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야. 자기들이 배운 거하고는 달라. 그 갈등.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오해된 하나님, 유대교인들이, 유대교가 가르치던 그런 율법적 하나님을 벗어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뭐예요? 아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드디어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여기 어떤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다. 여기서 이제,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왜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는 있어요. 아버지, 그, 상속, 저한테 더 주실 거 있으면 지금 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요청 혹시나 해서 물어볼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렇게 했다가는 이런 놈은 호러 자식이야. 이런 놈은 폐륜아야. 이런 놈은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짓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만약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것을 요구했다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유산이란 것은, 상속이란 것은 죽음에 임박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이 돼 있어. 그 유대인들의 그 법, 율법을 토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록된 토라가 있고,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토라가 있어요. 그것을 아직은 명확히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구전으로 내려온 토라 율법에는 그거를 미슈나라고 그래요. 미슈나. 미슈나에는 이런 율법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지금은 미슈나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미슈나에 나와.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재산은 언제 준다고? 죽을 때. 죽기 전에 죽음에 임박해서 다 모여라. 그래서 다 이제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미리 딱 준비를 해놨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야만 드디어 그 분배된 재산이 내 소유가 될 수 있어.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은 어떻게? 그 재산을 절대로 내가 행사,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그냥 딱 정해진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 어떤 아들이나 어떤 자녀가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그 말은 돌 맞아 죽을 짓이에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법정에다가 얘기를 하면 걔는 뭐예요? 돌 맞아 죽을 사형이야.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그렇죠.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 아예 얘는 그 지역 공동체에서 어떻게 왕따 딱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못된 놈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함께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고, 그 다음에 가족으로부터도 왕따 시키는 그런, 그래서 이 아들은 살아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얘는 뭐예요? 죽은 놈이다. 이렇게 할 만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얘는 완전 폐륜화적인 그런 행위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와 내 관계는 뭐예요? 부자 관계라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고, 아버지는 나에게는 뭐예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내 나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나에게는 돈이 필요하다. 아버지는 나한테 필요 없다.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 법도 그랬어요. 절대로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줄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아들은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아들은 이미 그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뭐예요? 난 이분하고는 나와는 부자 관계 아니야. 남남이야. 그런 얘기고, 나는 이분하고 한 지붕 아래서 어떻게 사기 싫어. 지긋지긋해. 그래서 이미 등을 돌리고 떠나기로 어떻게 결심을 해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말, 이런 요구를 할 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줄, 자기에게 줄 일리가 뭐예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혹시 떠나는 마당에서 달라고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이상 이미 부자의 관계는 어떻게? 예, 이 아들 쪽에서 끊어버릴 거예요. 당신 내 아버지가 아니요. 라는 뜻이에요. 여론이 아버지라면 죽게 안 죽게? 절대로 안 죽죠. 그것이 법이야, 그 당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야. 그게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어.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줬어! 응!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라는 말은 이건 폭탄 선언이야. 당신과 아버지 당신과는 이제 부자 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혹시 당신이 나한테 줄 그런 몫이 있다면 뭐예요? 주세요. 나는 그거 돈만 필요하지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당신하고 모든 인연을 끊고 나는 먼 나라로 뭐예요? 갈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주문 받고 뭐예요? 안 줘도 줬어. 당신과 나는 끝이요. 이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네?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어떻게? 나누어 줬다. 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상징.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줄 리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폐류나라도 어떻게?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뭐요? 저 그래 이거는 네 거, 네 몫이야. 여러분, 그래서 김정은이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탁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런 악한 사람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온 국민들을 다 굶주리게 하고 그렇죠. 이게 뭐 지금 그래서 뭐 고난의 행군이니 뭐. 북한 평양시 밖에서는 이건 뭐 지금 그래도 다 자기는 뭐예요 뭐 제일 비싼 술에다가 뭐 고급품 사치품 그게 말이 돼요? 그래도 김정은이에게 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 미시나에 기록된 토라. 구전으로 전해오던 토라를 하나님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무시해버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그 율법은 뭐예요?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미시나,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이 탕자에게는 유산을 줄 수가 없어. 그러나 뭐예요? 줬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그 율법보다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초월한다. 이런 현상이 어디에도 나타나냐고 하면 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둥 뭐 하나 조건을 붙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 당시에 아무도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율법이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야. 왜? 그 모세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어디로 가는 거니까?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신 예수가 그 문둥병 환자를 만졌을 때 그거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모세 율법을 어떻게? 사랑으로 완성시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전케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은 그 종점이 끝점이 뭐다? 사랑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이런 말은 참 보통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왜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만졌어요? 문둥병 환자들은 그 병에 걸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만지는 사람 없어. 악수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말로 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스킨십. 스킨십이란 게 뭐예요?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 접촉이 중요하다. 정말 머리 한 번이라도 어떻게 쓰다듬어주는 거. 등이라도 한번 어떻게 두드려주는 거. 이런 사랑의 표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에 굶주린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율법이, 모세 율법이 가르쳤던 것은 무엇으로 완성이 된다?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하라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게 무슨 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 여기 사도 바울이 구차하게 쓰진 않았지만은 또 다른 계명들 있죠. 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죠?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안식일을 뭐요? 지켜라. 그런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뭐예요? 들었느니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진짜로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십계명. 이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 제가 이거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고 또 이제 계속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자가 남은 자다. 그거를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라는 말을 십계명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진짜 뜻은 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하다가 뭘로 변한 거야? 그 계명을 사도 바울이 잘 지키면서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새끼들 죽여버려.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고. 뭐가 중요해? 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만지는 것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장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탕자 비유에 이제 맨 끝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탕자가 돌아왔길래 아버지 무조건 받아줬어. 그리고 뭐 했어요? 잔치했어. 왜? 잃어버린 아들을 어떻게 찾았으니까. 잔치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를 큰아들이 따와서 이거는 당연하지 뭐예요? 않다. 뭐라고? 그러니까 그 큰아들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 조건적인 인간의 생각이고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만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부딪힌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다라는 것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가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율법을, 아버지가 율법을 어떻게 어기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폐류나 그 아들에게도 재산을 어떻게 줬다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는 율법, 그 모든 율법이 있을지라도 그 율법의 완성은 율법이 완전케 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율법은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율법이 완전하게 되면 모든 율법이 뭐로 확 변해버려? 사랑. 그것도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술도 먹고 예, 예, 나쁜 짓도 하고 예. 그래도 하나님은 상구를 어떻게 하면 예? 이제 돌아올 때가 됐지. 예? 그래서 그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재산을 줄 리가 뭐예요? 없는데. 덜컥 주네. 여기서 충격을 먹은 거.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 줄 리가 없는데. 줘. 그 형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조차 한 점도 뭐예요? 예, 한 마디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섬겼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잔치를 받아 먹을 자격이 있고, 이 자식은 죽여야 될 놈인데, 잔치를 하고, 인간의 생각, 그 조건적인 율법주의적인 사상과, 정말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가르침, 하나님은 율법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다. 예. 네. 이거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줬다 하는 말은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 충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얘기가 김 빠진 얘기가 돼버려요. 아시겠죠? 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뭐를 어긴 거요? 율법을 어긴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이런 놈이 있으면 이 동네 사람들이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욕바가지는 누가 얻어먹게 돼 있어요? 네, 아버지가 그 아들이 당해야 될 그 그 비난을 아버지도 당하게 돼 있어야 돼 있어요. 아니 뭐 저런 아버지가 있어? 아니 저렇게 한다면 우리 자식들도 다 뭐요? 그렇게 할 거고 그러면 이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된단 말이냐? 그것도 이 아버지는 다 책임질 어떻게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얘기. 예.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그 재산, 그것은 둘째 아들의 몫이야. 그것을 주므로 말미암아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왜 싫어했던가?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 비유란 건 이 얘기인데, 이 이면에 이 비유라는 이야기의 이면에 놀라운 뜻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뜻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behind story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성경은 특히 비유는 behind story를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깨닫고 와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설명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준다 말이. 이런 아버지가 있었고. 이런 두 아들들이 있었다. 이야기 한번 해줄까? 들어볼래?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을 뭐요? 잘 알게 될 거야. 이제 한마디만 하고 여기서 끝났죠. 아들은 고 거기에서 뭐가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어? 우리 아버지 이상하네? 그러면서 드디어 뭐가 출발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리는 것도 아니네? 맞아, 맞아요.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각오를 이미 뭐예요? 해서 왜? 자기가 아버지를 먼저 버렸으니까. 근데 줘! 그러면 자기는 아버지를 버렸어도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너는 아직 내 아들이야. 박수! 너는, 나는 너를 버릴 생각이 없다. 바로 이것이 이 배류나 둘째 놈이 나중에 아빠한테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핵심이 된 거예요. 즉, 뭐 때문에 줬다는 것은 그런 놈에게도 재산을 줬다는 것은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네가 이렇게 해도 너는 내 아들이거든. 여러분, 요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죄를 짓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 아버지처럼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에게 끝까지 주시고 결국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떠나더라도 아버지는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나 아버지는 버린 적이 없어요. 버린 적이 없어. 무슨 적은 있어요? 잠시 동안 잃어버리긴 했어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네, 아멘. 이렇게 됐죠. 네. 참, 네. 제가 그 뉴스타트 한번 다녀가셨던 분인데, 네. 이분이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와요. 그래서 뭐 2박 3일도 좋고 3박 4일도 좋고 같이 묵으면서 등산도 같이 하고 성경 공부도 이제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던진 그 이분이 저한테 요청한 것이 뭐냐면 저 참 그 요청을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뭐냐면 박사님 고린도전서 13장하고 이 탕자의 비유를 어떻게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달에 그걸 했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제 생각이 좀 더 발전하는 것 같아. 그래. 이 탕자의 비유에는 정말 더 깊은 것이 있고, 앞으로도 발굴하면 더 깊은 금덩어리가 나올 것 같아. 아주.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재산을 그런 놈에게도 도저히 줄 수 없는, 줘서는 안 되는 재산도 주신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어도, 등을 돌리고 배신했을지라도, 아버지는 재산을 주고 하면 이 아들은 떠날 거라는 걸 이미 뭐예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람.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외치는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죠? 예. 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얼토당토 하지 않는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랑이 스며 있다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숨겨져 있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야말로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 거기서 발하는 그 에너지가 자연 치유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253기 2부 세미나에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함께하여 주셔서 숫자가 많을 때보다 더 큰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